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른 대통령 이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피트 스마일 기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3피트 스마일 기둥입니다. 자, 이렇게 재료는 요거 하고요.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요렇게가 다시 요것과 요 파이프까지 그리고 이것까지 푸른까지 다 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지금 물통이니까요. 여기에 실내에 할 때는 물을 집어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땐 이걸 열고 이 안에 물을 넣고 다시 잠그시면 되겠는데요. 실외에서 할 때는 물을 3분의 2나 2분의 1 정도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실내이기 때문에 자 놓고 꽂고 조여줍니다. 꼽을 때 끝까지 꽂고요. 조여줍니다. 자, 그래도 이게 지금 빠지거든요. 그래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런 절연 테이프로 여기를 감아줍니다. 빠지지 않게 좀 많이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자, 너무 많이 감아서 이게 빠지는 일이 없도록이요. 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을 보면 풍선이 터지게 뾰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터지지 않게 이렇게 감쌉니다. 여기는 많이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12인치 풍선을 하나 골라서 끝부분에 풍선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으세요. 빠져나가지 않도록. 자, 이렇게 잡고 이 부분에 한 바퀴 세게 땡긴 상태에서 땡기면서 두 바퀴 정도 돌려서 묶어줍니다. 자, 한 번만 묶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묶어주세요. 그러면 밀려나가지 않죠? 세게도.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이저기로. 23cm를 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이즈가 없는 분은 이렇게 백과사전 같은 걸 벌려놓고 줄자로 23cm를 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12인치 펄풍선을요, 이렇게 첨벅으로 23cm를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자, 저희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인플레이터라는 기계가 있죠. 이 인플레이터라는 기계로 들어서 23cm를 맞춘 상태에서 이 두 개를 묶을 때요, 서로 묶지 않은 풍선을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묶어주게 되죠. 이렇게는 아무리 당겨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당기시면 이쪽에 실방구가 나서 결국에 바람이 쪼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불었으면 똑같이 해서 네 개를 만들었죠. 네 개를 만들었죠. 자, 보세요.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다 놓고요. 자, 치고요. 여기 놓고 끼워넣고. 자, 보세요. 이거 두 개를 끼워넣고 요거 두 개를 요렇게 한번 돌렸죠? 또 한번 온전히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그리고는 여기를 아무리 눌려도 필요가 없습니다. 가운데만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지름이 17cm를 두 개씩 묶어서 다시 네 개를 만들어서 다시 끼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끼우고 또 돌려주고 또 돌려줘서 이 풍선과 이 풍선 사이 홈에 이게 들어가도록, 이 풍선과 이 풍선 사이 홈에 이게 들어가도록 살짝씩만 이렇게 들어가죠. 다시 또 위에 5인치 풍선으로 지름 10cm를 들어서 갖다가 끼워줍니다. 그리고 돌려주죠. 아까처럼 이 풍선과 이 풍선 사이에 들어가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까지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매직 풍선, 260 풍선이죠. 이 풍선을 끝까지 불어보겠습니다. 꼬리가 없죠? 끝까지 불을 때 두께가 2인치, 길이가 62인치, 그래서 260 풍선이라는 명칭이 붙었죠. 이걸 바람을 뺍니다. 바람을 빼죠. 터지지 않게요. 자, 그리고는 제가 미리 불어놓은 또 하나의 풍선 갖다가 두 개를 같이 똑같이 엮어줍니다. 자, 엮어줬죠. 자, 그 다음에 빨간색 풍선 또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엮어놨습니다. 두 개. 그리고 똑같이 또 네 개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부분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려놓고요. 올려놓고. 이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올려주고. 서로서로 이렇게 지금 서로서로 맞대게 이렇게. 자, 이렇게 넣고 이 밑에다 넣고 한번 꼬아보겠습니다. 자.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어디까지 꼴까요? 기준은 끝부분입니다.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꼬고,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몇 번이고 돌려줍니다. 서로서로. 자,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역순으로, 요 밑에 보면 이거의 역순으로 한번 꺼가겠습니다. 요건, 5인치. 지름이 10cm죠. 갖다가 꼬아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요거, 260 끝부분이. 그러면 잘 보세요. 꼬아주고, 여러분, 가위로, 뻥! 하고 터뜨려주고, 목 그대로 잘 놔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멋있게 터뜨렸습니다. 여러분은 멋있게 터뜨려도 되겠습니다. 자. 묶어주죠. 한 번 더. 자른, 아까 금방 자른 그 매직 풍선을 묶어줬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았지만.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노란색 풍선이 올라갔죠? 노란색 풍선을 한번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7cm죠, 지금 17cm. 갖다가, 그리고, 한 바퀴로 돌려주고요. 다시. 그 후에 맨 밑에 것 풍선과 동일한 지름 23cm 풍선을 갖다가 또 돌려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 풍선의 이 작품의 이름은 3피트 스마일 기둥인데 이게 바로 3피트 스마일입니다. 3피트 스마일. 지름이 3피트 36인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피트를 이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자 두 개를 갖다 놓고 그 길이를 한 70cm 정도로만 이렇게 지름을 맞춘 상태에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두 개를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의자를 여기다 갖다 놓고요.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놓고 70cm요. 자, 됐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 인플레이터라는 기기를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어보겠습니다. 자, 불고요. 갖다 대볼까요? 어우, 딱 맞습니다. 조금 뺄까요? 조금 빼면 70cm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묶어주세요. 잘 묶어주세요. 어떻게 묶어야냐면요, 여러분 잘 묶어주십시오. 이 끝부분에, 이 부분에 보면 아까 끝에다 묶어줬던 주둥이가 하나 지금 있는데요, 보세요. 저는 최대한 묶어 눕히겠습니다. 묶어놓고요. 자, 끝부분에 아까 맨 처음에 그 파이프에다 묶었던 그 부분에다가 같이 3피트 스마일을
이렇게 완성하면서 스마일 앞으로 놓고요. 자, 이제 지금요 여기까지 완성했는데요. 이제는 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크게 늘려주고 크기를 맞추고요. 타이트하게 다시 매듭 위로 이렇게 당겨줘야지.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당기면 안 됩니다. 해주고 가위로 바짝 잡아주고 테이프로 붙여서 자, 그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은 3피트 스마일 기둥입니다. 지금까지 풍선 대통령 이주용이었습니다.